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인자를 제대로 믿고 따라버리면, 전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을 걸고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인자를 믿고 인자가 영생의 비결을 인자가 가르쳐 줄 테니 그 비결대로 그 인자가 살아가신 모습이 그대로 비결이에요. 인자가 걸으신 길이 그대로 길이에요. 눈밭에 함부로 걷지 마라. 그게 뒷사람의 길이 된다. 이런 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그대로 다 뒷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으신 길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게 믿음이지 그냥 아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욕심이죠. 욕심.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냥 건져줬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예전에 죄수들이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처형장까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예, 이 영혼육의 온전한 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뜻을 따라줘야지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같이 걷는 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님 믿고 모든 걸 예수님한테 믿고 맡겼더니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나죠. 그래서 내 혼이 진짜로 그 황금률대로 사랑의 예, 진리를 따르는 혼이 되죠. 이게 성스러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예, 영원한 육신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으리라. 보세요. 죽을 때 거친 육신은 죽지만 혼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살아서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죽음의 심판이 사망 선고를 받지 않는다. 이 양반은 그대로 이미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친 육신은 죽은 건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분명히 육신은 죽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요. 그게 이겁니다.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혼과 육,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인간인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육이 온전해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이 없는 혼이라는 건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온전하고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신이 절대 그 사람을 예, 그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얻은 걸 말합니다. 자, 인자를 믿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살아서 영생을 얻어라라는 메시지예요. 사도들하고는 달라요. 사도들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오래된 믿음이에요. 재림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임하고 최후 심판의 날 상으로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리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유대인들을 배려한 말씀도 하세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에서도 뒤에 가면 그래 그 최후 심판의 날 부활 얻잖아. 지금 내 말대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날 영생 다 얻게 돼 있어. 최후의 날 영생 얻게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보증할 때도 있어. 이건 방편이죠. 즉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심판의 날이에요. 최후 심판의 날. 인류 모두가 심판받는 그날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어서는 영생을 못 얻고 살아서 미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날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살아서 영생에 먼저 답을 내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사도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그냥 믿는 자는 아예 심판을 안 받을 거야 라는 말까지 합니다.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너 지금 그대로 영생 얻을 수 있어라는 말도 하고 계십니다.